그래서 17번은 벌써 써놨네요. 오케이. 그래서 아 선생님 잘못 써놨네요. 오케이. 그래서 누가 내가 내가 어디로 그 남자에게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면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이 보이죠. 무엇을 도를 what에 대한 대답 뭐 했다 던졌다 시제는 그렇죠. 과거죠, 과거. 맞습니까? 던진다가 아니고 던졌다니까. 그럼 제가 던졌어요. 그러니까 던지다는 throw인데, throw의 과거형이 뭐예요? threw죠, threw. 그럼 내가 던졌습니다. I threw what? a stone. 그렇죠? 뭐, the stone 해도 되겠지만, 저 지금 좋으니까 처음 얘기한 것 같죠. a stone. 내가 던졌어. 내가 던졌어요. 무엇을? a stone을. 그 다음에 그 남자에게 그렇죠 to the man 하면 되겠죠 to the man I threw a stone the man 오케이 그래서 좀 이따가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어떻게 할지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어떻게 할지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어떻게 할지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 할지 맞습니까? 오케이 뭐 18번은 똑같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19번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교실에 있는 소녀는 나의 여동생이 아니다 이러고 있네요 누가 교실에 있는 소녀는 뭐가 아니다 나의 여동생이 아니다 오케이 교실에 있는 소녀 앞만 길어봤자 그렇죠 she죠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뭡니까 she to my sister 인 거죠 she isn't my sister인데 이제 she를 여기에 써 있는 뜻대로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떤 특정한 소녀입니까? 그냥 이름 모를 어떤 소녀입니까? 특정한 소녀 그렇죠. 왜냐하면 무슨 씨가 있기 때문에 어떻지? 어떤 씨가 있기 어떤 때문이죠. 시야? 어떤 소녀? 교실에 있는 소녀. 선생님이 이거 왜 물어보는지 알죠? 왜 특정한 소녀인지, 그냥 소녀인지 왜 물어보는지 알죠? 맞습니까? 그래서 먼 거리예요. 그렇죠. The girl이죠. The girl은 거리인데 어떤? In the classroom. The girl in the classroom. 앞만 길어봤자 뭐였으니까? She였으니까. The girl in the classroom isn't my sister.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Okay. The girl in the classroom isn't my sister. She isn't my sister. 그러니까. 예, 그 다음에 계속해서 책상 위에 있는 사과는 내 거야 이러고 있죠. 그래서 누가 책상 위에 있는 있는 사과는 사과는 뭐다? 내 나의 거다, 것이다. 나의 것이다. 그래서 책상 위에 있는 사과 앞만 길어봤자 그렇죠. 그러면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it is mine. 그렇죠. It's mine이죠. 그거 내 거야. 그럼 it을 여기 있는 대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일반 사과야 그냥 특정한 사과 아니 특정 사과야 그냥 일반 사과야 사과. 인지 왜 물어보는지 알죠 그래서 an apple이에요 the apple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the apple은 apple인데 어떤 그렇죠 the apple on the desk죠 the apple on the desk it을 풀어놨더니 it을 원래대로 풀어놨더니 the apple on the desk고요 안만 길어봤자 it이니까 is Mine 하면 되겠죠. The apple on the desk is mine. 맞습니까? 자, 그 선생님 여기서는 왜뭐 물어보는지 왜안 물어봐요? 그렇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지 왜안 해요? 여러분들 아직 안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 대답 좀 가르쳐 줄게요.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그러냐? Which girl isn't your sister 하면 되겠죠. Which girl isn't your sister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Which Apple apple is is yours yours? 하면 되겠죠 Which apple is yours? 어느 사과가 네 거니? The apple on the desk is mine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칼질입니다 그래서 누가 공원에 있는 남자가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 What 무엇을 사과를 뭐 사과를 한다 먹는 먹는 중이 중이 아니다 아니다. 공원에 있는 남자 앞만 길어봤자 히 그래서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뭐 여기에 중 하나 보이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는 먹는 중이 아니다 부터 시작하죠 그는 먹는 중이 아니다 히
isn't eating. 감정했죠. He isn't eating. 무엇을? An apple. 이게 초간단 버전이죠. He isn't eating an apple. 그럼 he를 여기 써 있는 대로 고치면 마찬가지 a man이에요. The man이에요. 그렇죠. The man이죠. The man은 the man인데 어떤 park. The man in the park. At the park 해도 상관없고요. The man at the park. The man in the park. 마무리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여기 있는 대로 isn't eating an apple. The man in the park. The man at the park isn't eating an apple.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The man in the park isn't eating an apple. 오케이, 그 다음에 오케이, 그래서 22번 가볼까요? 오케이, 누가 소년이 어떻다? 잘생겼다. 뭐 만화책 같은 건가 봐요.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책 속에 있는 소년 안만 길어봤다. 그래서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 He is handsome. 그렇죠. He is handsome. Handsome은 어떤 씨? 잘생긴이라는 형용사니까 여기 is를 넣으면 하다 씨가 되겠죠. He is handsome. 그럼 he를 여기 있는 대로 꾸미는 말이 길겠어요? 짧겠어요? 길어. 길죠. 그러니까 꾸미는 말은 우리말과 달리 어디로 간다? 뒤로 간다. 그래서 저 the boy예요? a boy예요? a boy. 그렇죠. the boy. the boy는 the boy인데 어떤 the boy? the boy? in the book. 감독에서 the boy in the book. 여기까지가 he였죠. he is handsome. 그쵸? 뭐 책 속에 있는 소년이 어떻게 생긴 것 같아요? 책 속에 있는 소년이 이렇게 생긴 것 같아요. 그렇죠. 책 속에 있는 소년이 이렇게 생긴 것 같죠. 그렇죠. 아닙니까? 못생겼습니까? 왜 그러지? 맞습니까? 더 보이. 형님 어렸을 때 잘생겼어요. 그래요.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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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뭐 23번은 뭐가 잘못됐죠? 됐습니까? 오케이. 얘를 그러면 지금 정하자. 얘를 바꿀 수도 있고 얘를 바꿀 수도 있어. 앞에 거 바꿀까? 뒤에 거 바꿀까? 앞에 거 바꿀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했는 모양이죠? 그런 것 같아요. 오케이. 부엌에 있는 남자는 너를 좋아한다라고 그럼 풀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부엌에 있는 남자가 누구를? 너를 좋아한다? 좋아한다. 부엌에 있는 남자 안만 길어봤자 히. 그럼 그가 좋아합니다. you죠. 초간단 버전은 he likes you. 그는 널 좋아해. 맞습니까? 그럼 여기에 있는 대로 부엌에 있는 그 남자 안 되겠죠. 그래서 부엌에 있는 그 남자 the man in the kitchen. 그렇죠. the man in the kitchen 하면 되겠죠. k-i-t-c-h-e-n he였으니까 likes you 하면 되겠죠. the man in the kitchen likes you. 자, 전치사를 잘 모르는 학생들은 The man in the kitchen likes you를 어떻게 해석하냐? 그 남자는 부엌에 있다, 널 좋아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배운 사람들이죠. 뭘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어떤 씨가 어떤 미안. 앞제비 씨가 어떤 씨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걸 배운 사람들이죠. 어떤 남자 The man in the kitchen이 he가 likes you, 널 좋아해.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누가 교실에 있는 여자아이들은 어떻다? 키 크지 않다. 교실에 있는 여자아이들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그래서 이 문장 초간단 버전은 They aren't tall. 그렇죠. They aren't tall이죠. They aren't tall. 누가 isn't라고 했는데 왜 isn't 했는지 난 알 것 같아. They aren't tall이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대로 하면 더 Girls. The girls는 the girls인데 어떤 the girls? The girls in the classroom. 한번 길어봤자 뭐였으니까 The girls in the classroom aren't tall 해야 되겠죠. 자, 이거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여기다가 학교 선생님들이 치사하게 isn't 써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봅니다. 여기다 이즈트를 쓸 수 없는 이유가 뭐죠?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교실이 키가 크지 않답니까? 여자아이들이 키가 크지 않답니까? 여자아이들이 그럼 얘 안만 길어봤자 이십니까? 데이입니까? 데이.
take. 그렇죠. 이 부분은 얘를 뭐 해줄 뿐? 꾸며줄 뿐. 꾸며줄 뿐. 주인공은 누구야? The girls. 그렇죠. The girls가 주인공이고. 그렇기 때문에 classroom, classroom 단순해. classroom is지. 이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They is 하고 있는 거야, 그건. They aren't tall 해야 되는 거고요. 학교 선생님들이 즐겨서 내는 문제입니다. 왜 학교 선생님들이 즐겨서 문제를 낼까요? 많이 틀리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들 agent 같은 거 있으면 웃기고 있네. 내가 속일 것 같아? 그러면 되겠죠. 됐습니까? 네. 계속해서 테이블 위에 있는 전화기는 새 것이래요. 누가? 테이블 위에 위에 있는 있는 전화기는 이걸 가지고 새 것이다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새로운이라는 형용사가 있죠. 그렇죠. 그거를 새롭다, 새 거다 이렇게 만들어 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어떤 어떻게 만들어 주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테이블 위에 있는 전화기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그러면 그건 새 거야라고 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돼요? It 그렇죠. It is new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죠. It is new. 그럼 it을 여기에 있는 대로 원래대로 풀어놓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the phone 하면 되겠죠. the telephone 해도 되겠고요. 뭐 telephone 썼으면 telephone의 스펠링은 x 되겠습니다. 예. the telephone, the phone. the phone은 phone인데 어떤 the phone? on the table. the phone on the table. 안만 길어봤자 it이니까 is new. 뭐 여기 혹시 thing을 쓰셨다면 a new thing 해도 되겠습니다. a new thing을 써도 되는데 근데 그렇게 뭐 쓸데없이 길게 할 필요 없습니다. new is new만 해도 충분히 됩니다. 예? 아, 예. 아, 깜짝 놀랐습니까? 아, 예. 저리가. 애들 눈물이었어. The telephone on the table is new.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운동장에 있는 학생들은 돌을 던지고 있는 중이 아니다. 누가? 운동장에 있는 학생들은 무엇을? 돌을 뭐 한다? 던지는 던지고 있는 중이 중이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 안만 길어봤자 여기 중한분 계시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던지는 중이 아니다 하면 되겠네요. 그들은 던지는 중이 아니에요. They aren't throwing. 던지는 중이 봐야 되겠죠. They aren't throwing. 그 다음에 뭐? 그렇지. They aren't throwing stones. 그들은 돌을 던지는 중이 아니야. 왜 a stone도 아니고 왜 stones 해야 되지? They니까. 데이니까. 맞습니까? They aren't throwing stones. 그럼 they를 이렇게 줄여놨지만 운동장에 있는 학생들 안만 길어봤자로 해놓은 거지만 원래대로 다시 풀면 되겠죠? 뒤에서 전치사니까 전치사는 뒤에서 앞으로 꾸며줍니다. 그래서 누가? To which of the students London in the playground? In the playground. Playground 단수야, 복수야? Playground 단수야, 복수야? Playground 단수야, 복수야? 그래서 isn't throwing stones 하면 절대로 안 된다. 맞습니까? Aren't throwing stones.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운동장이 돌을 던지고 있는 중이 아니다가 아니죠. 그렇습니까? 그들이 돌을 던지는 중이 아니다니까. The students in the playground aren't throwing stones.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주어에 전치사가 들어가 있는 그런 경우라고 합니다. 주어에 전치사가 들어있는 경우에 여러분들은 꼭뭘 해보면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 암만 길어봤자를 꼭 해보세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제 얘기네요. 그렇죠. 아, 미안합니다. 그렇죠. 누가 교실 안에 있는 선생님이 뭐하타? 잘생겼다. 그래서 교실 안에 있는 선생님이 잘생겼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암만 길어봤자 그렇죠. 그래서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 He is handsome. Handsome이라고 읽지 않죠. 오케이. 그러면 마찬가지 교실 안에 있는 선생님. 그래서 뭐? The teacher. The teacher는 teacher인데 어떤? In the classroom. The teacher in the classroom이 is handsome. 하면 되겠죠. Teacher in the classroom. He is handsome. 고맙습니다. Thank you. 그니까? The teacher in the classroom.
You have just said that the teacher in the classroom is handsome, right? Eh? No? No. Absolutely no? Wow. 알겠습니까? 헤이, 알겠습니다. 고만 까볼게요. 알겠습니까? 헤이, 그래서 28번입니다. 누가 책에 붙어 있는 파리는 어떻지 않다, 크지 않다. 책에 붙어 있는 파리는 크지 않다.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 책에 붙어 있는 파리 안만 길어봤자. 그러니까 초간단 버전은 뭐? It isn't big. 하면 되겠죠. It isn't big. 이거 안 커. 그러면 원래대로 책에 붙어 있는, 붙어 있는이 뭐지? 하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뭐? The, 그렇죠, the fly on the book. 하면 되겠죠. It을 풀어놨더니 the fly on the book인 거죠. The fly on the book isn't big. 하면 되겠죠. It isn't big. 그거 안 커. 네, 계속해서 나의 학교에 있는 책상들은 새 것이 아니다. 이러고 있죠. 그래서 누가 학교에 있는 책상들은 뭐가 아니다? 새 것이 아니다. 나의 학교, 어떤 책상들이냐 하면 학교에 있는 책상들. 그래서 전치사가 어떤 시의 동원을 만들고 있고요. 앞만 길어봤자 they. day죠. 그러면 초간단 버전은 they aren't new 하면 되겠죠. they aren't new. 그러니까 isn't 되는 사람도 열심히 고치고 있죠. they aren't new 아닌가요? 아나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They aren't you. 그것들 새 것들 아니야. 자 그럼 원래대로 뭐? The desks 하면 되겠죠. The desks in my school 하면 되겠죠. The desks in my school. 자 이 문장은 학교가 새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얘는 뭐 해줄 뿐? 뒤에서 꾸며줄 뿐이니까 주인공은 the desks니까 the desks aren't new 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the desks in my school are new. 오케이. 그 다음 운동장에 있는 여자아이들이 예쁘대요. 그래서 누가 운동장에 있는 여자아이들이 어떻다? 예쁘다. 어떤 소녀들? 운동장에 있는 소녀들. 그렇죠. 여러분 운동장에 없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앞만 길어봤자 they. 그러면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뭐? They are pretty. 하면 되겠죠. They are pretty. 됐습니까? Okay. is 썼는 사람 열심히 고치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The girls. 원래대로 they를 풀면 the girls는 the girls인데 어떤? In the playground. The girls in the playground. The girls in the playground. 자, 이 문장은 운동장이 예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됐습니까? is pretty가 아니고 they are pretty 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The girls in the playground are pretty. They are pretty. 오케이, 그 다음에 방에 있는 남자는 그 책에 대해서 알고 있대요. 누가? 방에 있는 남자가 무엇을? 그 책을 뭐 한다? 안다. 그래서 어떤 남자? 방에 있는 남자. 앞만 길어봤자 he. 그래서 he knows the book. 뭐 원래는 about을 넣는 게 자연스러운데 he knows about the book. 여기는 이런 거 넣습니다. he knows about the book. about은 이렇게 쓰죠. A-B-O-U-T. 이쪽 박사 안 보이네. He knows about the book이죠. 그럼 he를 여기에 있는 방에 있는 남자로 다시 바꿔서 이 자리에 그대로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누가? The man in the room 하면 되겠죠. The man in the room이 뭐 한다? knows about the book 한다. knows about the book. The man in the room knows about the book. He knows about the book. 그 책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방에 있는 남자들이 그 책에 대해서 안대요. 누가 방에 있는 남자들이 무엇에 대해서? 그 책에 대해서 뭐한다? 안다. 어떤 남자들? 방에 있는 남자들. 앞만 길어봤자? 그렇죠. 어? 31하고 32하고 똑같은데? 아니죠. 이번에는 day. They know about the book이지. They knows about the book이 아니죠. 그러니까
되니까 초가 더블은 they know about the book. 그러면 they를 여기 있는 대로 고치면 더 스펠링이 이제 바뀌죠. 그렇죠? man의 복수형은 men이죠. man in the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얘만 달라지죠. knows가 아니고 이번엔 know가 와야 되겠죠. the man in the room know about the book. the man in the room이 know about the book. 자, 그래서 32하고 30 아니 31하고 32왜 연달아 해놨는지 선생님의 의도를 여러분들이 파악했습니까? 바로 윗 문제하고 지금 문제하고 하나는 he knows about the book이고 이번에는 they know about the book 해야 되는 거죠. 오케이. 그다음에 공원에 있는 남자들이 달리고 있는 중에 누가 공원에 있는 남자들이 뭐 하는 중이 아니다. 달리고 있는 중이 아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공원에 있는 어떤 남자들이냐면 이런 남자들이죠. 공원에 있는 남자들. 안만 길어봤자 they. 그러면 초간단 버전은 they aren't running 하면 되겠죠. They aren't running. RUNNING. 초간단 버전은 이렇고요. 그러면 they를 여기에 있는 대로 풀면 더 man 하면 되겠죠. MEN이죠. 남자들이라 했으니까 또 복수형. The man in the park. The man in the park 또는 at the park. 그 다음에 똑같이 day니까 they aren't running. The man in the park aren't running. 여기다 isn't running 하면 마치 뭐라고 얘기하는 거 같냐? 누가 달리는 중이 아니다? 공원에 달리는 중이 아니다. 이게 isn't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게 day잖아요. 좋습니다. 얘는 뭐 해줄 뿐? 얘는 꾸며줄 뿐. 주인공은 the man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부엌에 있는 남자는 선생님이다. 누가? 부엌에 있는 남자가 뭐다? 선생님이다. 어떤 남자? 부엌에 있는 남자. 앞만 길어봤자. 그래서 초간단 버전. He is a teacher. He is a teacher. 그럼 원래대로 바꾸면 he를 그는이 아니고 부엌에 있는 남자로 바꾸면 the man in the kitchen. 안 되겠죠? The man in the 치킨. 네, 죄송합니다. 또 드립하려고 그러죠, 선생님이. The man in the kitchen is a teacher. 티처는 여기 있으니까 안 쓰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부엌에 있는 남자들은 선생님이 아니다, 합니다. 부엌에 있는 남자들은, 누가 부엌에 있는 남자들은, 뭐가 아니다? 선생님이 아니다. 어떤 남자들? 부엌에 있는 남자들. 앞만 길어봤자. 그렇죠. 그러면 they aren't 그렇지 teachers. 여기에 they 하고 are 하고 teachers를 보고 뭐라 그래요? 스웨인치. 이상한 규칙 다 있죠. 그렇죠. 짜증나지. 좀 지나면 익숙해질 거야. 됐습니다. 중1이면 한참 이런 것 때문에 짜증나지. 그러니까 막 시험 치고 나서 안 써서 틀렸어. S 안 써서 틀렸어. 막 이러니까. 자, 이 문장의 초간단어는 they aren't teachers고요. 이 they를 부엌에 있는 남자들로 바꿔주면 the man in the kitchen이죠. The man in the kitchen. 마찬가지 aren't teachers 하면 되겠죠. But in the kitchen aren't teachers. 오케이. 그래서 뒤로 가니까 뒷부분 전부 다 전치사가 무슨 시 되는 겁니까? 전부 다막 이런 게막 보이죠. 그쵸? 이런 게막 보이니까 전부 다 전치사가 된거 없습니까? 저 학교 다닐 때제 공책이 이랬어요. 맞습니까? 예? 네? 복습은 절대 한번 끝내야지. 뭐 복습 복습도 안 하면서 회사에서 이렇게 동의 복습해? 우와. 그냥 운동장에 있는 소녀들이 웃고 있는 중이래요. 누가 운동장에 있는 소녀들이 뭐 한다? 웃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어떤 소녀들? 운동장에 있는 소녀들. 앞만 길어봤자 they. 그러면 그들은 웃고 있는 중이다. 초간단 버전 they are laughing 하면 되겠죠. They are laughing. laughing. 그렇죠. 남학생이 똥 싸는 모양이죠. 하하하 똥 쌌다 말고. 우리 때는 그런 애들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학생들 없죠. 네.
그렇죠. 옛날에는 막코막 이렇게 막코 줄줄 흘리고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손수건 달고 가슴에 손수건 달고 오세요 이랬나. 그렇죠? 그럼 이제 선생님이 담임선생님이 이 수건을 이렇게 닦아줍니다. 근데 이제 엄마가 신경을 안 쓰고, 요즘은 그런 사람도 없죠. 옛날에 있었어요. 요즘은 얼마나 다들 부모님들이 잘 챙겨주시는데. 가끔씩 손수건 안 달고 온 친구들은 이제 소매가 반질반질합니다. 옛날에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되게 옛날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 그래서 이제 데이를 운동장에 있는 소녀들로 바꿔서 데이 자리에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데이를 또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데이가 빠지고 얘가 들어오는 거니까. 그래서 누가? The girls가. The girls는 the girls 어떤 in the playground. 됐습니다. Is laughing 하면 안 되겠죠. The girls in the playground are laughing. 안 되겠죠. 고생들 하셨습니다. 예? The girls in the playground. 그래서, 자, 지금 이제 우리가 practice 문제를 선생님이 좀 단위, 사실 30, 36개 하라고 했는데. 확실하게 됐죠. 선생님이 참 나빠요. 좀 지독해요. 그러니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영어보다 수학이 더 좋긴 해. 진짜 너무 싫어. Girls in the playground. 자, 그래서 The Practice 문제 풀어봤는데 뭐 새롭게 알게 된게 있나요? 없습니까? 다 알고 있던 건가요? 좋습니다. 자, 전 치사가 없었으면 우리는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죠. 영어 쓰는 사람들은 서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할 방법이 없어. 이 표현을 할수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상상, 어느 날 갑자기 전치사가 사라진다면. 전치사가 사라진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The man, the kitchen aren't teachers. 이렇게 얘기하면 부엌이 선생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건지, 남자들이 선생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건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챕터 리뷰 시험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되게 좋아하네요. 자, 그래서 리더스 뱅크 할 건데요. 전번에 이제 6하기 전에 선생님이 얘기를 하다가 좀 시간이 걸리는 설명이라서 다음 시간에 하기로 했다는 거 26쪽 펼쳐봅니다. 오케이. 왜 이렇게 한숨 쉬고 있습니까? 왜? 그럴 줄 알았습니다. 자, 지금 얘기할 건 이제 조금 백그라운드 지식,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한데요. 지금 이제 설명할 거 크게 봤을 때 문법에서 시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배운 시제는 이런 시제들이었어요. 뭐. 아이고. 이거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배웠고 그 다음에 또뭐 들어갔냐 아이고 자꾸 씨를 뺐는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운 건한이 정도 배웠습니다 뭐 응? 아 그렇네요 티호 아십니까? 오케이 마음이 급하면 이랍니다 자, 그래서, 뭐, 요거 대신 조금 더 배웠다면, 뭐, 얘 대신에 이거 쓸 수도 있다. Be going to, 뭐, 이런 거 정도 배운 것 같아요. 그니까, 자, 얘들을 보고 뭐라고 해요? 얘들은 단순 시제라고 해요. 단순 시제. 그니까, 우리말하고 영어하고 다른 가장 큰 특징 중에, 뭐, 한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일단 뭐, 첫 번째 특징은 영어는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 말의 순서가 중요하다. 누가 뭐 한다. 뭐 평소문의 경우, 평범한 문장에 누가 뭐 한다 다음에 나머지 애들을 중요한 순서대로 밀어붙습니다. 그래서 차이점 첫 번째는 우리는 뭐가 안 중요하지만 어순이 안 중요하지만 굴절어미 이런 얘기 했었어요. 말의 그러니까 어떤 단어의 뒷부분을 살짝 바꿔주는 역할이 바꿔주는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난 나를 하고 나는 하고 우리말은 나는과 나를, 나에게 이런 말이 서로 문장 속에 하는 역할이 다르다는 걸뭘 보고 아느냐, 여기를 보고 아는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를 보면 알기 때문에 순서를 뒤죽박죽해도 상관이 없는 언어야. 우리는.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오늘 아침에 뭐냐 얘기하는 나는 오늘 영어를 공부하기가 싫었다. 어? 공부하기 싫었어 영어를 나는 이렇게 얘기해도 상관없어. 뒤죽박죽 바꿔야지. 하지만 영어는 꼭 순서를 지켜야 된다. 누가 뭐 한다 우리도 한 다음에 뭐 어쩌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이점은 뭐가 있느냐. 얘들은 이걸 얘는 뭐를 중요시한다? 수를 중요시한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뭐 오늘 집에 가는 도중에 친구를 100명 만나도 집에 가서 엄마 나 오다가 친구 만났어 이래도 되고 한 명 만나도 엄마 나 오늘 집에 오다가 친구 만났어 이러면 되는데 영어에서는 꼭 100명 만났으면 friends라고 꼭 해야 되고 한 명 만났으면 a friend라고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리고 friends냐 a friend냐에 따라서 얘들이 주어가 되면 또 뒤에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하다시의 형태도 달라지죠.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 그렇죠? 뭐 나는 간다, 그는 간다, 똑같이 간다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영어는 나는 간다 할 때의 간다의 형태와 그는 간다 할 때 간다의 형태가 달라요. 이게 수를 중요시한다. 점이 또 다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금 얘기할 뭐가 다르다? 시제가 다르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 세 가지 시제를 봤는데요. He was a teacher가 과거 시제고 He is a teacher가 현재 시제고 He will be a teacher가 미래 시제라는 거 그렇죠? 각각 시제가 다르다는 거를 알 수 있게 해두는 부분에다가 형광펜을 칠해볼까요? He was a teacher가 과거 시제라는 거 누가 보여줍니까? was가 보여주고 얘가 현재라는 것은? is 그 다음에 얘가 미래라는 건? will be 가 보여주고 그렇죠? 자 그래서 시제라는 것은 어느 부분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렇죠. 하다시 부분을 보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하다시의 형태가 시제를 결정한다. 그렇습니까? 시제란 동사의 형태, 하다시의 형태가 어떻게 생겼느냐가 그 시제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언제 뭐 시제라는 건 무슨 일이 언제 발생했는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자, 그 다음에 차이점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자, 영어에는 뭐가 차이점이 있느냐.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말에 없는 시제가 있어요. 우리말에 없는 시제가 있습니다. 자, 뭔 얘기냐? 자, 일단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시간이 어떻게 흘러간다고 생각하냐면 이렇게 흘러간다고 생각을 해요. 됐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기준이 되는 지점이 뭐겠어? 됐죠. 현재 됐죠. 그 다음에 여기를 보고 과거라고 할 거고 여기를 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까지 배웠냐? 아까 과거 시제도 있고 미래 시제도 있고 아니 현재 시제도 있고 미래 시제도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도 배웠냐면 요런 느낌의 시제를 배웠어요. 그렇죠. 현재 진행형이고. 그래서 I am going to school. 나 학교 가는 중이야. 그 다음에 I am going to school을 이쪽으로 갖다 놓고 싶어. 그러면 I am going to school은 이런 느낌인데 I am going to school을 어떻게 바꾸면 이런 느낌으로 바꾸지? I was going to school 하면 되겠지. 됐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얼마나 의미있는가 볼까? 이런 느낌으로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자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렇죠? I will be going. 이건 무슨 뜻일까? I will go는 그냥 나는 갈 것이다죠. I will go는. I will be going은 어떤 의미일까? 가는 중일 것이다. 라는 의미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런 느낌을 예를 보면 과거 진행, 얘는 현재 진행, 얘는 미래 진행. I was going. I am going. I will be going. 자, 근데 뭐 이런 것들은 뭐 우리말에도 있는 것 같아. 그렇습니까? 뭐 나는 아침을 먹었다. 먹는다. 먹을 거다. 먹고 있는 중이었다. 먹고 있는 중이다. 먹고 있는 중일 것이다. 우리말에도 있죠. 그렇죠? 자 근데 영어에는 어떤 시제가 있냐. 우리말에 없는 시제. 우리말에 없는 시제들을 다 모아서 완료 시제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뭐 과거 완료도 있고 현재 완료도 있고 미래 완료도 있는데 일단 제일 기본적인 현재 완료부터 얘기하겠습니다. 현재 완료는 자,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생각한다 했죠. 현재 완료, 현재 완료라면서 그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현재 완료라는 것의 느낌은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언제 발생해서 발생해서 언제까지 영향을 끼친다? 언제까지 영향을 끼친다. 그렇습니까? 자, 이렇게 얘기하면 왜 우리말과 다르고 왜 완료 시제가 우리말에 없는지 잘 이해가 안 되죠?
자, 그러면 왜 선생님이 완료 시제가 우리말에 없다라고 얘기하는지 이 두 문장을 가지고 비교를 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lose가 뭐 하답니까? lose. 지다도 되고 잃어버리다도 되죠. 한담해지는 lose, lost, lost. 그렇죠. lose, lost, lost죠. 그러면 A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A가 I lost my money.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B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I have lost my money 라고 얘기했다 칩시다. 됐습니까? 이렇게 보면 뭐라고 일단 설명된 거 잠깐 보면 현재 완료라는 얘기는 have 뒤에 뭐가 온다? 이 pp라고 썼는 게 하다시의 몇 번째 녀석입니까? 그렇죠. 하다시의 세 번째 녀석을 pp라고 문법체계에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have 뒤에 하다시의 세 번째 녀석이 온 걸 보고 뭐라고 한다? 현재 완료라고 한대요. 그렇습니까? 일단 현재 완료라는 동사 부분이 내가 시제를 결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동사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 시제가 결정됐으니까 얘는 뭘 보고 얘를 보고 루즈의 두 번째 녀석이네. 무슨 시제다? 얘는 과거 시제라고 우리가 아는 거고 I have lost my money는 여기 얘하고 얘하고 생긴 건 똑같지만 얘는 두 번째 녀석이고 얘는 세 번째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보니까 얘는 무슨 시제네. 얘는 현재 완료 시제네. 일단 알고 있습니다.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I lost my money하고 I have lost my money는 뭐가 다르냐? 자, 얘는 우리말에도 있는 시제죠. 그렇죠? 해석해 볼까요? I lost my money가 뭔 뜻일 것 같아요? 난 나의 돈을 잃어버렸다. 그렇죠. 나는 그러니까 언제 잃어버린 겁니까? 과거에. 그렇죠. 과거에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난 나의 돈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I have lost my money의 뜻도 나는 돈을 잃어버렸다. 그렇습니까? 잃어버리는 행동을 언제 내가 현재 완료하는 느낌이 어떻다 했냐면 이런 느낌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럼 I have lost my money도 마찬가지 잃어버린 건 언제야? 과거. 잃어버린 건 똑같이 과거죠. 자, 그러면 뭐가 다르냐? 얘하고 얘하고 뭐가 다르냐? 그렇습니까? I lost my money라고 누가 얘기한 사람하고 I have lost my money라고 말한 게 뭐가 다르냐? 둘 중에 한 명한테 야, 그래서 돈 찾았어? 야, 그래서 돈 찾았어? 라고 물어보면 승질 내는 사람이 있어. 둘 중 한 명은. 그렇습니까? 둘 중 한 명은 자, A는 I lost my money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여기서 누구? 너 돈 찾았니? 또 어떤 사람이 또 I have lost my money 라고 얘기했는데 너 돈 찾았니? 라고 물었는데 둘 중 한 명은 화를 내. 누가 화를 내느냐? 이 사람이 화를 내.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 자, 이거하고 이거 위에 거 I lost my money 하고 I have lost my money의 차이점은 뭐냐? I lost my money를 그림으로 표시해보면 I lost my money의 느낌은 어떤 느낌이다? 그냥 쿡 이런 느낌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무슨 일이 이 A가 한 말은 그냥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얘기할 뿐 현재 사실에 대해서 이 속에 정보가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안 들어있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I lost my money라고 얘기한 사람은 그냥 돈을 잃어버렸었어 이 얘기한 거야. 그럼 지금 내가 그 돈을 다시 찾았다, 안 찾았다, 못 찾았다? 모른다. 됐습니까? 찾았는지 못 찾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난 돈 잃어버렸었어. 이런 얘기 한 거예요. 근데 I have lost my money의 느낌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이런 느낌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런 거. 이 말, I have lost my money라고 말한 사람은 내가 돈을 언제 잃어버렸는데? 과거에 잃어버렸는데, 그 결과 나는 그 지금 돈을 과거에 잃어버린 행동의 결과 나는 돈을 찾았다 못 찾았다? 못 찾았다 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훨씬 더 정보의 양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윗문장은 그냥 난 돈 잃어버렸었어 만 얘기한 거고 위에 밑에 문장은 내가 언제 돈을 잃어버렸는데? 과거에 돈을 잃어버렸는데 현재 찾지 못했다 라는 정보까지 다 들어있는 걸 보고 현재 완료 시제라고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를 해석해도 나는 돈을 잃어버렸다고 얘를 해석해도 나는 돈을 잃어버렸다야. 근데 우리말로 똑같죠? 둘 다 해석이. 근데 얘가 담고 있는 위에 A가 한 말이 담고 있는 의미와 B의 문장이 담고 있는 의미는 전혀 다르고 우리말에 없는 또 다른 뜻이 B 문장에 더 들어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완료 시제가 우리말에 없다고 설명하는지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 중에서 이제 지금 얘기한 건 현재 완료가 사실은 완료적인 느낌이라든지 결과적인 느낌이라든지 경험적 느낌이라든지 계속적 느낌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그 중에서 내가 방금 얘기했는 건 결과적인 느낌을 설명한 거고 여기 이 책에서 설명하고 싶은 것은 어떤 느낌을 설명하고 싶다?
계속적인 느낌. 아까 전에 내가 완료 시제가 그림이 어떻게 그려진다면 이렇게 그려진다고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간의 쿡이야, 덩어리야. 그렇죠. 어떤 시간의 덩어리 동안 계속 뭐뭐 해왔다. 어떤 동작을 과거에 해서 중간에 쭉 했고 현재도 그 행동을 한다 라는 얘기를 전달하게 될 때, have 플러스 PP의 형태가 그런 느낌을 전달하게 될 때, 그때 용법을 보고 현재 완료의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계속적인 용법이라고 한대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과거에 시작된 어떤 동작이나 상태가 현재까지 지속할 때 쓰이며 지금까지 뭐뭐 해오고 있다 라는 뜻이고, 주로 뭐 이상한 얘기가 이렇게 써있는데요. 자, for 3 days가 뭔 뜻일 것 같아요? for 3 days 3일 동안. 그렇죠. 3일 동안이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왜? 아니죠. How long이죠. How long. 그렇죠. 언제가 아니잖아. 그렇죠. 나는 3일 동안 영어를, 뭐, 난 3일 동안, 뭐, 사고 난다. 3일 동안 잠만 잤어. 잠들어서 의식이 없었어. 언제 의식이 없었니가 아니고, 얼마나 오랫동안 의식이 없었니. 자, for 3 days의 뜻이 뭐라고? 3일 동안이란 뜻이죠. 그럼 쿡이에요? 덩어리에요? 덩어리. 그래서 이런 표현하고 같이 쓰인단 말입니다. 어떤 동안, 어떤 시간의 덩어리 동안 계속 뭘 해왔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since라는 녀석이 나왔는데요. since는 어떻게 쓰이냐. 자, yesterday, 그냥 yesterday는 뭔 뜻이에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왜? 그렇죠. 언제죠, 이거. 근데 여기다 since를 넣으면, 자, yesterday라고 하는 순간은 그냥 여기 쿡 찍죠? 그렇죠. 근데 since yesterday 하면 어떻게 되느냐? 쿡 찍고 나서 뭐 해? 쭉 긁어서 뭐 만들어버려? 덩어리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since yesterday 의미는 어제부터 지금까지. 얼마 동안 어제부터 지금까지. 언제가 아닙니다, 이때. since yesterday도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얘도 how long에 대합니다. How long은 쿡이 아니고 덩어리. 그러니까 시간 다 됐네? 가시고요. 조금 더 설명할게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예문 끝, 이제 설명 거의 끝났습니다. 제이슨은 3년 동안 이 도시에 살고 있다 이거죠. 누가? 제이슨은. 오케이. When이 아니고, 그렇죠. When이 아니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long.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에서? 이 도시에서 뭐하고 있다? 살고 있다. 그러면 누가 뭐 한다 붙어 있어야 되겠죠? 제이슨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살아왔습니다. 제이슨 has lived. 자, 제이슨이니까 have은 아니겠죠. 제이슨 has lived.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에? In this city에. 그렇죠? In this town에 났네요. In this town에. 뭐 town에 됩니다. 그 다음에 3년 동안 for 3 years.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How long has Jason lived in this town? 이런 부분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니? 그리고 이때 has나 have는 절대로 이 뜻이 아니다. 그렇습니까? 이거 둘이 합쳐져야지 어떤 의미가 완성되고 딱 보면 뭐 과거부터 지금까지 살았구나 라는 의미다. 그렇습니까? 자, 그 다음 문장. 나는 언제부터 지금까지?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뭐 했다? 바빴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나는 그냥 과거에 바빴다가 아니고 시간 쿡 바빴어? 덩어리 바빴어? 덩어리 바빴어. 그렇죠. 난 덩어리 바빴죠. 그래서 나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내가 과거에 바빴으면 뭐라고 하면 돼? I was busy고, 내가 현재 바쁘면 뭐라고 하면 되는데? I am busy인데, 얘랑 얘를 한꺼번에 얘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 무슨 시예요, 얘? 하나씩. 그리고 여러분들 MR is의 3단변신도 다 익혀봤죠? 그래서 MR is의 세 번째 녀석의 형태는? 그래서 내가 쭉 바빴습니다. I have been busy. 이러면 뭐냐? 시간에 덩어리적으로 바빴다는 뜻이 되는 거야.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그냥 Monday 하면 쿡이었는데 뭐 하니까? Since Monday. 어떤 것? 자, for는 어떻게 쓴다고? for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이야. since는 어떤 것 동안이야. 아니 참, 어떤 것 이후로야. 됐습니까? 그래서 월요일부터 지금까지가 되었습니다. 둘 다 얘랑 얘랑 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How long에 대한 대답이다. 오케이, 여기까지. 네? 네?